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식 트레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지난주에 대만에서 컴퓨텍스가 있었어요. 아마 이번 주말까지 하나 봐요. 왜냐면 이 컴퓨텍스 전시회가 굉장히 기간이 길어요. 일주일을 하나 봐. 이 일주일을 해가지고 아직도 그 대만 현지에서 막그막 촬영하고 있는 뭐 그런 분들도 있던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사실 AMD에서 이 라이젠 3세대의 새로운 프로세서를 7월 7일에 7나노미터 공정을 기념을 한다는 의미로 7월 7일에 이제 풀겠다 그랬어요. 시장에 풀겠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6월에는 아마 이렇게 컴퓨터를 조립해서 판매하는 회사들한테 좀 아마 한달 동안은 좀 힘들지 않을까. 특히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여름방학 때 가족들끼리 그 휴가 갔다 와야 되는데, 여름에 그 가족 휴가를 반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싶을 정도로, 6월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아, 해리케인 출중을 한다고? 잠깐만요. 내가 아직 여기 명단이 다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말을 아낄게요. 일단 말을 아낄 거고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그거는. 왜냐면 조금 시간이 지나야지 라인업이 최종 다 나오니까. 근데 사실 아마 그 7월에 3세대 나오면요. 아마 업체분들 아마 올해 여름 휴가는 아마 반납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7월 한 달에 그렇게 빡세게 일하면 8월에도 아마 바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올해 여름 휴가 아마 가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 그 업계별로 다들 이제 여름방학 때, 여름 휴가 가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 그때 휴가를 가버려요. 그래서 보통 그 업계의 대부분이 휴가 시즌이면 사실 그 업계는 그러면 그때는 그한 업계가 전부 다 휴가면 그냥 보통 휴가더라고. 우리나라의 산업체계가 그래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각 분야별로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산업이 어떤 업종은 그냥 한식에 다 쉬어버려요. 근데 그게요. 좀 좋은 점은 협력 업체들끼리 서로 일정을 조율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한 업종이 한식에 같이 쉬면. 그런데 만약에 그 시기에, 특히 이제 뭐, 이제 뭐그 소방서, 경찰, 아니면 뭐 이제 각종 서비스업들 있죠? 그런 업종들은 한식에 몰아서 쉬면 그 시기에 뭔가 그 필요한 고객들이 찾을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름방학이라고 너무 그한 시기에 몰아서 휴가를 가는 거는 썩 좋진 않아요.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는 항상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너무 한식에 몰아서 휴가를 가면요, 우리나라 국토의 환경도 문제가 생겨요. 교통 흐름도 좋지가 않아지고요. 한순간에 도로에 차들 쫙 몰리죠? 자동차들 그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그 공기를 어떻게 나가려고. 한식에 너무 몰아서 휴가 쓰는 건썩 좋지가 않아요. 뭐 그러하고요. 일단은 그래서 사실 이번 한 달은 그래서 이제 조립업체 판매업체들이 아마 평소보다 주문 의뢰가 좀 적게 들어올 거예요. 이번 한달 동안은 저 같아도 아마 차라리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돈이 다안 모였기 때문에 버티겠지만, 저는 만약에 지금 당장 돈이 있어요. 내일 당장 필요한 작업을 해야 돼. 그러면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용산의 각종 그 업체들을 다 뛰어다니면서 제가 직접 발로 해야죠. 택배를 기다릴 순 없잖아. 저는 그래야 되는 사람이긴 한데 돈이 없으니까 버티는 거지. 자,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이 6월 1일자 기준으로 견적을 제가
알려드린 이유는 6월 2일에 올라갈 거예요, 이 동영상은. 제가 이 견적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사실 정말 이제 라이젠 3세대가 다음 달에 나온다는 걸 알아. 알고 돈을 지금 실탄에 축적해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6월 중으로 당장 새로운 PC를 맞춰야 되는 사람들 있죠? 당장 써야 되는데 고장난 사람들? 아니면 정말 뭐 그냥 그 나는 그런 새로운 버전 상관없어. 나는 그냥 쓸수 있으면 돼.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맞춰야 되는 그런 컨텐츠예요. 아니야, 체력 문제가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택배가 로켓 배송이 아니고선 하루하는 못 오잖아요. 더군다나 오늘은 휴일인데. 그렇게 되면 어쩌겠어요. 용산역 근처에다가 그냥 차 대놓고 카트 끌고 다니면서 각 부품들 다 박스 그 오는 것그 카트에다 담아가면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사야죠. 지금은 그래요. 그날 필요하면 그 발품 팔아야죠. 그리고 사실 물론 차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 집에서 용산역이 그렇게 멀진 않잖아요. 그래서 할수 있는 거지. 그렇게 멀진 않아요. 한 번에 가는 노선이 없어서 그렇지. 한 번에 가는 노선이 없어요. 버스를 타면 좀 많이 걸어야 되고요. 열차를 타면요. 한번 바꿔 타야 되는데 그 공덕역에서 갈아탈 때 환승통로가 길어요. 그리고 용산역에서 내리죠? 3번 출구 엄청나게 긴거 알죠? 네,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전자상가 쪽이 3번 출구인데 그 서쪽 출구가 좀 길어요. 그리고 중간에 그나 있는 그 구름다리가 노면이 썩 좋지가 않아. 어쨌든, 네, 얘기 시작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라이젠 3세대 이번에 그 발표된 라인업 있죠? 3600, 3600X, 3700X, 3800X, 3900X 하고 전혀 관련 없는 그런 견적들을 좀 위주로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해요. 자, 먼저 자, 30만원대예요. 이게 30만원대 견적인데 어떻게 이게 30만원대가 되냐면요. 정말 이거는요. AMD에서 좀 쓸만한 견적 중에 제일 싼 거예요. AMD에 라이젠 프로세서만 있는 게 아니고 에슬런 프로세서가 있어요. 에슬런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거는 2코어 사스레드 4코어 사스레드도 아니고 2코어 사스레드래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서로 조립을 하실 분이면요. 이거는 말 그대로요. 관공서에서 직원들이 쓸만한 그런 컴퓨터. 관공서에서 직원들 비치용 컴퓨터 있죠. 업무용 쓰는 거. 근무 시간에 쓰는 거. 그런 거 정도로나 쓸수 있는 약간 그런 견적이에요. 그래서 CPU 가격하고 메인보드 가격이 비슷해요. 걔도 램은 듀얼코어를 장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8GB를 장착을 했고요. 그래서 SSD도 정말 SATA 250기가 정도로 장착을 해놨고요. 그리고 그 케이스는 싼것 중에서 좋은 거 넣어놨고, 파워는 그래서 500W로 끝냈어요. 사실 아마 파워는 굉장히 남아돌 거예요. 전력은 남아돌 건데, 네, 그냥 이런 견적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견적으로는 게임 못해요. 이견적으로 게임 못한다 보셔야 돼요. 왜냐면요, 요즘 윈도우 10에서 지뢰찾기 하려면요, 예전에 윈도우 XP까지는 지뢰찾기 그래픽이 굉장히 심플했어요. 근데 윈도우 비스타부터 지뢰찾기의 그래픽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적연적으로도 지뢰찾기는 못해요. 지뢰찾기가 그래픽이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요즘은 지뢰찾기가 옛날에 윈도우 3.1 수준 그 그래픽이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 공짜로 받아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마인스위퍼라고.
네. 그거 하면 지뢰찾기 할수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레벨은, 이제, 이번에는 인텔 중에서 좀 약간 쓸만한 견적으로 제일 싼 거, 2코어 2스레드를 뺐고요. 2코어 4스레드 짜리를 넣었어요. 이거는 인텔 펜티엄 견적 중에서 한 33만원 견적이에요. 33만원 견적인데, 인텔 펜티엄 골드 5400. 이 정도 견적이고, 그래서 CPU하고 메인보드만 인텔 칩셋에 맞춰서 바꿨다고 보면 돼요. 이 견적 역시 게임은 무리다. 하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요, 방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최저 가격 라인업 중에서는 사실 AMD 쪽의 내장 그래픽이 조금 더 좋기는 해요. 왜냐면 그 뭐냐 자동 보정 기능이 있어요. 거기까지만 알아두시고요. 역시 이거보다 좀 내장 그래픽으로 조금 더좀 성능 좋은 걸 쓰고 싶다 하면 이제 제가 좀 어느 정도 이 얘기를 드리는 이 라인업이 있어요. 한 33만원에서 35만원 정도까지 쓸수 있는 네 라이젠 3 2200G. 자, 라이젠 레이블리츠 2200G. 라이젠 3 라인업은 제가 여기서 그냥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요. 라이젠 5 라인업은 공개가 됐지만 라이젠 3가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물론 올해 중에 공개가 될 거예요. 올해 중에 이 2200G도 아마 3200G 뭐 3300G 뭐 이런 거 라인업 나올 거예요. 내장 그래픽이 있는 견적이기 때문에 그냥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역시 아까 AMD 그 에슬론 그 CPU에서 CPU만 바꿨어요. CPU만 바꾼 견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견적은요, 이제 40만원대로 올라가요. 이 40만원대 견적은 아까 그 견적에서 CPU만 2400G로 바뀐 라인업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CPU만 바뀐 거예요. CPU만 바뀐 거고, 만약에 이 2400G로 좀 게임을 돌리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그냥, 이거 끼세요. 방금 그 견적에서 RX 570, AMD의 그래픽카드만 하나 딱 추가했어요. 그 정도 견적. 그거 정도만 써도, 네. 2400G로 좀 약간 그런 기초적인 라인업의 게임을 할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롤 정도 돌릴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부터는요, AMD 견적이 조금 비중이 조금 약간 적어요. 이제 가격대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번 달 내지 다음 달 중에 나오게 될그 인텔의 그 약간 수율 개선되는 그 K 시리즈 CPU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라인업들로 제가 그래픽 카드들만 좀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좀 우려먹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한 55만원 이하로 맞출 수 있는 이 견적군에서는 i3 9900F가 들어가고 그래픽 카드를 RX 570이 들어가요. RX 570이고요. 자, 여기서 그래픽 카드를 RX 570에서 GTX 1660으로 바꾸면 견적이 65만 원 정도로 올라가요. 제가 GTX 1650을 안 넣는 이유는 가격은 RX 570이 더 싼데 1650보다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낀 건데, 사실, AMD 그래픽 카드 견적은 제가 RX 570낀 아까의 그게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물론, 이제 AMD에서 정말 그냥 AMD 라인업으로 동영상 편집을 주로 하실 분들은
RX 라디오 그 뭐냐 AMD 그래픽 카드를 추천을 하는 게 근데 견적에는 여긴 안 넣었어요. 왜냐면 그러실 분들은 그분들이 알아서 이제 잘 맞출 건데 사실 AMD 그래픽 카드를 AMD 메인보드에 꼈을 때 효과가 조금 좋은 편이라고는 해요. 저는 그렇게 안 돌려봐서 모르겠고 일단은 뭐 그래요. 그래서 i3 9100F에다가 GTX 1660 조합은 이거라는 거. 근데 이제 GTX 1660도요. 조금 기다렸다가 사면 이 가격으로 좀더 좋은 칩셋으로 살수 있는데, 굳이 지금 당장 필요한데 좋은 칩셋으로 맞추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제 몇만 원더 들여가셔가지고 GTX 1660을 벤투스 말고 트윈 프로저로 사시면 될 거예요. 네. 케이스는 그 제가 한 100만원대 견적까지는 이 3RC스 이 J210 해머 이거를 계속 넣을 거예요. 100만원대까지 견적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격이 60, 그한 70만원 조금 안 되는 견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견적이 바로 이 라인업이에요. i3 9100F인데요. GTX 1660을 그대로, 그래픽 카드는 그대로 가는데, 여기서 한 가지 바뀐 게 있다면요. 램이 8GB에서 16GB로 올라갔어요. 여기선 램을 용량을 올린 거예요. 16GB로 올린 거고. 근데 솔직히 i3 견적에서 램을 16GB를 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빠르게 다음 라인업으로 넘어가면요. 그 다음에 이 가격대예요. 이 가격대는 이제 현금으로는 80만 원 선이고 카드로는 83만 원 선인데 i5 CPU를 i5 9400F로 바꿨어요. 아까의 그 견적에서. 이번엔 아까는 메모리를 견적을 올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CPU를 올렸어요.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라인업의 견적은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 84만원대고, 카드가 이제 88만원대로 올라가는 견적인데, 아까의 그 견적에서 이번에는 메인보드가 바뀌었어요. 메인보드하고 SSD 용량이 바뀌었어요. SSD 용량을 500GB로 올리고 메인보드를 H310에서 B360으로 바꿨어요. 그래픽 카드는 여전히 그대로죠. 네. 메인보드 조금 좋은 걸 올린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는 90만 원대 정도는 쓰셔야지 그 나올 수 있는 라인업이에요. 이제부터는 잠깐만요. 아, 아까 제가 얘기를 안 들었는데 아까 메인보드를 B360으로 올리면서 파워도 600W로 올렸어요. 파워도 600W로 올렸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자, 이제 현금 91만 원. 카드 95만원 견적으로 올라가면, 자, 이제 SSD, 램, 메인보드, 파워를 다 올렸으니까, 그 다음으로 올릴 건 뭐다? 그래픽 카드를 올린 거예요. 9400F에다가 GTX 1660 Ti를 꼈어요. 1660 Ti를 꼈고요. 여기서 나는 돈을 요만큼만 더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견적을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현금 기준 92만원대고, 카드 기준 96만원대, 아주 조금 비싸지는 건데, 이거는 SSD 용량은 500에서 250으로 살짝 내려갔지만, 대신에 SSD를 M.2로 바꾼 거예요. 삼성의 970 EVO 플러스로 바꿨어요. 다른 거는 변함없어요. 에버 플러스로 올린 거예요. 처리 속도가 빠른 거죠.
그렇고, 이제 여기서 가격대를 조금 올려보면, 이제 현금으로는 97만원대고, 카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카드로는 100만원 미만으로 못 끊어요. 아까랑 라인업은 그대로인데, 바뀐 게딱 하나가 있다면, SSD를 제가 250기가에서 M.2 SSD를 500기가로 올린 라인업이에요. 500기가로 올린 라인업이 바로 이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한 10만원 정도를 더 쓰고 싶다가 이제 이 라인업이에요. 현금 105만원, 카드 110만원. 이 정도 라인업이 아까 그 라인업에서 다른 거 그대로 놔두고 그래픽 카드만 RTX 2060으로 올린 거예요. 그래픽 카드만 RTX 2060으로 올린 그 견적이에요. 딱 9400F CPU를 끼고 RTX 2060 그래픽 카드를 올릴 수 있는 제일 마지노선 라인업이라 보시면 돼요. 다만 병목은 발생할 수 있어요. 병목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견적 때부터는요, 이제 그 케이스를 조금 더 좋은 걸로 바꿨어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는 뭔가 확장을 하실 의도가 있는 분들을 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제부터는 지금 제가 쓰던 케이스로 올릴 건데, 이 이제 현금 117만원, 카드 122만원 라인업은요, 이 견적으로 맞추실 분들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시면 조금 기다리는 것을 권장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지금 뭐냐, 나는 다음 달 이후에, 그래, 나는 부품 업그레이드 할 거야. 여기다가 CPU만 바꾸고 싶어. 메인보드는 그냥 이거 쓸래. 이러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딱 지금 이 모델은요, 일단 이번 달에 이거를 사서 버티시다가 7월에 CPU만 2600X에서 3600이나 3600X로 바꾸실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견적이에요. 그래서 메인보드를, 그래서 이제 B450을 넣어드렸고 CPU를 2600X를 넣어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나는 다음 달 이후에 3600X를 쓰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견적이에요. 그래서 CPU를 바꿔 낄때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꼭 하셔야 되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필수고, 사실 그리고 B450보다는요, 아마 조금 더 기다리시면 이 보급형 메인보드인 B550 메인보드가 나올 거예요. 사실 그때까지를 기다리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뭐 지금 당장 필요하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런 분들한테 필요한 견적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그냥 이거 넘어가시고, 자 이제 그 다음 조금 높은 가격대는요, 현금 122만원, 카드 127만원 정도 들어가는 라인업이에요. 이 라인업은요, 이제 CPU가 i5 9600K로 들어갔는데, 9600K를 오버클럭을 안 하고 순정으로 쓰실 분들의 라인업이에요. 순정으로 쓸 분들은 굳이 G390 메인보드를 꽂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B360 메인보드를 제가 넣어드렸고요. 9600K에는 기본 쿨러가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저렴한 가격치고는 꽤 괜찮은 쿨러인 이 겐맥스 쿨러를 추천을 드렸어요. 그런데요, 이 타워용 공랭 쿨러들이 부피들이 굉장히 커서요, 이게 그 B360M 메인보드에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그 마이크로 ATX보다 더 작은 사이즈, 더 작지만 성능이 더 좋은 ITX 메인보드를 쓰실 분들한테는 이게 메모리가 간섭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권장드리지를 않는 굴러요. 간접이 생겨요. 간접 접촉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권장드리진 않아요. 그렇고, 그래서 특징은 뭐 다른 거는 거의 뭐 그대로고, 이게 기본 쿨러가 제공이 안 되는 라인업이니까, 그래서 그냥 좀 공랭 쿨러 중에서 그냥 가성비 좋은 거 하나 넣었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고요. 이제 그 다음 가격대는요, 역시 현금 142만 원 정도 준비하셔야 되고, 카드 147만 원 정도를 준비하셔야 되는 라인업. 라이젠 2700X에다가 B450 메인보드 RTX 2060 조합인데, 제가 이 조합에는 HDD를 추가를 했죠. HDD를 추가한 이유는, 이제 이 정도 CPU를 쓰실 분들은 게임이 아니라 작업용이에요. 작업용이기 때문에 파일을 보관해야 될 HDD가 좀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HDD 용량을 본인이 어느 가격대로 하실 거냐에 따라서, 가격대는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감안은 하고 보셔야 될 그런 라인업이라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2700X를 넣어드렸는데, 2700X에다가 B450 메인보드를 꽂으실 분들은 이제 당장 꽂으셨다가 나중에 바꾸실 때 라이젠 3700X를 꽂으실 분들을 기준으로 맞춰드린 거예요. 3800X를 꽂으실 거면 B450으로는 업그레이드가 조금 빠듯할 수가 있고, X470을 추천을 드릴게요. B50이라면 모르겠는데, X470 쪽에서 아마 조금 업그레이드를 할 만한 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2700X는 그대로인데, 이게 3700X하고 3800X가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요, 1세대 때 1700X를 사가지고 오버클럭 작업에 수동으로 좀 빡세게 넣으면 1800X 순정 정도의 성능을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가격을 아끼려고 이용을 하는 바람에 1800X가 좀 약간 좀 팀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번에 3700X하고 3800X는 그러한 팀킬은 제가 보기엔 방지 차원에서 3800X를 굉장히 성능이 좋게 뽑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해서 샀다가 3700X로 업그레이드를 할 분들은 이 견적을 추천을 드리고, 3800X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분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라인업을 다시 소개해드릴 거니까 그 라인업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3700X로 가실 분들은 이 견적을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 이제는요, 이제 가격대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요. 가격대가 조금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현금 기준으로 157만 원 필요하고, 카드 기준으로 163만 원이 필요한 견적. 아까 제가 9600K의 RTX 2060 견적에다가 제가 순정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이번 라인업은 9600K에다가 오버클럭을 넣는 라인업이에요. 오버클럭을 넣기 때문에 인텔에서 프로세서에 오버클럭을 넣는 프로세서를 쓰시려면 무조건 G390 메인보드를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버클럭을 할 거기 때문에 램을 조금 더 좋은 램으로 바꿨어요. 램을 삼성의 시금치 램하고 수율은 같은 건데, 조금 이제 방열판 있고 약간 튜닝이 된 램. 그래서 조금 오버클럭을 해도 버틸 수 있는 램으로 바꿔놓고, 쿨러를 겐맥스 쿨러가 아니라
녹트와 쿨러로 올렸어요. 현재 공랭 쿨러 중에서는 가장 최고급 라인업의 쿨러로 보시면 돼요. 진짜 정말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그런 녹트와 쿨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요. 이제 지금 당장 PC를 써야 돼서 썼다가 나중에 라이젠 3800X로 바꾸실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견적이에요. 일단 2700X에다가 X470 메인보드를 꼈다가 그래픽카드를 RTX 2070 정도를 써도 그래픽카드 로드를 거의, 그러니까 그래픽카드가 놀 일이 없을 정도의 그런 프로세서, 라이젠 3800X 를 꼈고요. 그리고 3800X가 파워를 조금 많이 먹을 거예요. 3700X하고 비교했을 때 파워를 많이 먹기 때문에 제가 파워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냥 마이크로닉스 가성비 좋은 파워를 넣은 게 아니고 시소닉 포커스의 골드 효율 750W로 올려드렸어요. 제가 850W도 생각을 했다가 850W도 생각을 했다가 근데 이 정도 쓰실 분들이면요. 향후 3800X 쓰실 거에다가 하실 거면 파워를 750W를 써도 아마 충분히 될 거예요. 다만 그래픽카드를 RTX 2080으로 쓰실 거다. 3800X에다가 RTX 2080을 쓸 거다 하면 파워를 850W로 올리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 나는 X470 메인보드로 좀 썼다가 X470 메인보드를 쓰면서 좀 기다릴 건데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암드빠다. 응? 난 진짜 암드의 팬이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그 CPU 같은 거 아마 그 유물로 보관을 해놓으실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일종의 흑우견적도 좀 맞춰드렸어요. 흑우견적. 이거는 진짜 흑우견적이야. 현금 191만원, 카드 200만원 정도 필요한 라인업인데, 아까에서 CPU만 2700X 골드 에디션으로 바뀌었고요. 대신에 이 골드 에디션을 사면 그 AMD 기념 티셔츠가 나오니까요. AMD 기념 티셔츠를 비롯한 그런 골드 에디션 전용 경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골드 에디션 전용 기념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다. AMD의 팬이라면 그 50주년 기념 그 유물을 보관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이거를 그냥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요. 이제부터는 그래. 나는 정말 그 게임에서만큼은 조금 어느 정도 성능을 더 놓고 싶다, 더 올리고 싶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라인업이에요. 이거는요, i7-8700. 그러니까, 이거는요, i7-8700 프로세서를 제가 여기다 왜 넣냐 하면요,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있는 이유는, 그래, 나는, 동영상 편집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어도비 시리즈의 소프트웨어나 베가스 소프트웨어로 한정했을 때 인텔 쪽이 성능이 조금 더 좋아요. 그래서
나는 어도비 소프트웨어를 유료 결제를 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견적은 조금 가격을 아끼고 싶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넣어놓은 라인업이에요. i3 9700K 시리즈가 정말로 약간 그 6코어보다 좀더 8코어 8스레드로 게임 쪽 성능을 좀더 극강을 시켰다고 하면 i7 8700 시리즈는요. i7 8세대 시리즈는 i7 9세대 시리즈보다 게이밍 성능을 좀 딸릴 수도 있는데 다중 작업에 있어서는 오히려 i7 9세대보다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견적을 넣어놨는데, 그래서 어도비 시리즈 거 쓰시는 분들을 위한 라인업이에요. 대신에 쿨러를 기쿨이 있어요. 8700은. 8700은 기쿨이 있지만, 8700K로 많이 쓰실 분들은 쿨러는 필수고, 근데 솔직히 8700을 기쿨로 쓰기에는 조금 버거워요. 그래서 제가 공랭급 판왕 녹투아를 이 라인업에 넣어드렸어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정말 i7급으로 게임만 할 거다. 8700 시리즈처럼 난 다중작업 이런 거 필요 없다. 근데 그 9700KF도요. 어느 정도는 이게 8코어 8스레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간단한 거는 할수 있어요. 어느 정도 수위의 간단한 거냐면, 그래, 나는 동영상을 녹화는 할 거야. 녹화는 하는데 녹화는 하는데 편집은 안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하면서 자기의 그런 실력 발휘하고 싶은 사람들? 약간 자기 실력 자랑하는 그런 동영상을 녹화만 하고 싶은 분들은? 그래. 이 정도, 그럴 거를 대비해서 제가, HDD도 넣어놨어요. 그런 분들을 대비해서. 그리고 9700KF기 때문에 G390 중에서 좀 그냥 적당한 메인보드 넣어놨고요. 램을 제가 32기가로 올렸어요. 아, 그리고 램은요. 제가 아까 8700 시리즈도 어도비 시리즈 작업용으로 제가 견적을 넣었기 때문에 이미 진작에 32기가로 넣고 2700으로 올렸을 때부터 저는 진작에 램을 32기가를 넣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9700KF인데, 램은 제가 32기가를 넣었어요. 굳이 제가 32기가를 넣은 이유는, 사실 다 쓰지는 않아요. 다 쓰지는 않는데, 다 쓰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 정도 게임 성능을 넣, 이 정도 게임 견적을 맞춰가지고, 일단은 여기 제가 넣어드린 HDD에다가 게임으로 녹화한 동영상을 조금 더 저장을 해놔. 근데 이제 그랬다가요, 나중에, 내가 방송을 하고 싶어. 방송을 하고 싶을 때, 그런데 특검 방송을 하고 싶어. 특검 방송을 하고 싶을 때, 여기에다가 방송용 컴퓨터 견적만 조금 AMD의 한 3700X 정도로 저렴하게 좀 약간 경제적으로 맞추셔가지고 그거를 투컴으로 나누시고 뭐할때 램을 아니다 어차피 듀얼 채널이구나. 램은 그냥 이걸로 놔두시고 그럴 계획이 있는 분들은 8기가 4개 풀뱅크를 했다가 램을 나누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어쨌든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는 RTX 2070이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나는 9700KF에다가 RTX 2080을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라인업이
이제 부품들이 일부가 조금 바뀌었어요. 램은 제가 그냥 그 32기가 넣어드렸는데, 램은 본인이 쓰고 싶은 양만큼 쓰시고요. 저장 용량도 여러분들이 쓰시고 싶은 만큼 쓰세요. 그리고 RTX 2080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요, 9700KF가 좀 일을 좀더 빡세게 해야 돼요. 그래서 녹터쿨러는 안 돼요. 녹터쿨러는 안 돼서 2열 순행쿨러를 넣었어요. 2열 순행쿨러를 넣고 그 파워를 850W로 올렸어요. 850W로 올린 견적이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이 견적부터는 300만원 정도를 장전을 하셔야지 살수 있는 라인업이 생겼어요. 아까의 그 견적에서요, CPU를 i9 9900K F로 올린 거예요. i9 9900K F로 CPU만 올린 거고, 그 다음 라인업은 뭐냐면요, 그 다음 라인업은 바로 RTX 2080 Ti로 그래픽 카드를 바꾼 거예요. RTX 2080 Ti로 그래픽 카드를 바꿨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그 성능을 조금 더 받쳐주기 위해서 제가 그래픽 카드도 제가 그 i9 그 아니다 그래픽 카드를 그 맞춰주기 위해서, 그게 2080 Ti잖아요.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제가 램도 좀 올려놨고요. 그 메인보드를요, 게이밍 프로 카본에서 에이스 등급으로 올려드렸어요. 에이스로 올렸어요. 에이스 등급으로 올렸다는 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감안을 하고 봐주세요. 뭐 그렇구요. 그래서 지금의 그 견적은 그렇게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갔고, 이제 그 다음 라인업은 뭐냐면요, 그래, 나는 RTX 2080 Ti도 꽂았어. RTX 2080 Ti도 꽂았는데, 그 상태에서 오버를 땡기고 싶어. 더 땡기고 싶으면요, 사실 에이스도 상관이 없는데, 갓라이크 메인보드를 다시 팔기 시작했어요. 이 갓라이크 메인보드를 다시 팔기 시작한 이유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MSI가 이번 라이젠 3세대를 내면서요, 원래 라이젠 칩셋의 메인보드는 게이밍 프로 카본이 MSI에서는 최상의 라인업이었어요. 하지만 X570 메인보드에서는 에이스 등급의 메인보드하고 갓나이크 등급의 메인보드, 그리고 크리에이션 등급의 메인보드까지 나왔어요. 글쎄요, 갓나이크가 더 비쌀지 크리에이션의 메인보드가 더 비쌀지는 저도 좀 한번 봐야지 알것 같은데요. X570에서 크리에이션 메인보드가 나왔다는 것은요, 원래 크리에이션 메인보드는 그 인텔의 코어 X 시리즈 칩셋에 맞는 보드하고 AMD의 X399 메인보드에 그 맞는 그 메인보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나온 메인보드예요. 그거에 대비해서 나온 메인보드라는 점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사실 그래서 제가 i9 9900KF로 제가 여기다가 견적을 넣었어요. 견적을 넣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좀더 한번 돈을 더 쓰고, 사실 저장 용량 견적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정을 하시는 건데, 제가 970 에보 플러스 500기가에서 한번 1TB로 올려서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렇고요. 이제 지금부터 소개하는 라인업은요. 라이젠 스레드리퍼는 원래 2950X, 그리고 2970WS, 2990WX 이세 개의 라인업이 있었는데, 지금 2970X가 판매 준비라서 지금은 뺐고요. 자, 이거는 이제 AMD 2950X 스레드리퍼 라인업으로 일단은 견적을 짜봤어요. 그 AMD에서는 사실 그렇게 완전 극강의 튜닝이 필요 없기는 한데, 그래서 일단 스레드리퍼 시리즈에서는 제가 그냥 그 시금치 램으로 뭐냐 쿼드 채널 구성을 해놨어요. 제가 일부러 풀뱅크로는 안 넣어놨어요. 아직까지는 풀뱅크로 안 넣어놨고, 왜냐하면 제가 그리고 이번 달에는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견적 조합에서는 그냥 그 최고급 가격 라인업은 안 넣었어요. 왜냐면 인텔의 그 9980XE 견적이 있어요. 근데 그 9920X 프로세서의 성능을 라이젠의 3900X가 씹어먹었다는, 이번에 그 뭐냐 렌더링 결과가 있었죠. 물론 그 상세한 그 메인보드 설정은 공개가 안 됐지만.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그래서 2950X로 이게 최소 쿼드 채널 견적이 필요한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견적을 넣었고요. 그래서 에보 플러스 1TB, 그리고 2080Ti, 그리고 스레드리퍼기 때문에 제가 파워를 1000W 짜리로 티타늄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수냉 쿨러가 3열 쿨러로 올라갔어요. 3열 쿨러 써야 돼요. 3열 수냉. 스레드리퍼는 발열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일단 뭐 그렇고요. 그 다음 견적은 2990WX로 바꾼 거예요. 아까의 그 견적에서. 이 정도 견적이 나온다 하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래서 스레드 리퍼 라인업만 그냥 이 정도 해놨고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 라이젠 3900X까지만 내놓고요. 라이젠 9을 그3900X만 내놓은 이유는요. 12코어 24스레드만 내놓은 이유는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16코어 32스레드로 되면요. 현재 라이젠 스레드리퍼 시리즈인 2950X를 팀킬을 해버려요. 2950X 프로세서를 팀킬해 버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번 세대에서는 그 3950X는 그 라이젠 9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스레드리퍼는 모르겠지만 3950X가 어떤 라인업에서 나올지는 좀 일단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요. 일단은 그렇고, 다만 이 크리에이션 메인보드가 갓나이트크보다 높은 등급인 건지 낮은 등급인 건지는 제가 알 길이 없는데, 크리에이션 메인보드를 X570에 넣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X570 라인업에 넣었다는 거는 그 3900X를 대비한 메인보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뭐 그렇게 알고들 계세요. 그래서 그 일단은 6월 초반 견적은 여기서 끝낼게요. 6월 초반 견적은 여기서 끝내고 그 이상의 라인업이 뭐 다른 뭐다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다른 견적으로는 뭐 사실 견적 좀 어느 정도 짜실 줄 아는 분들이면 알아서 잘 짜실 테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그 견적을 조금 마무리할게요.